토요타 하이브리드의 탁월한 메커니즘이 궁금하시다고요? 자, 그럼 알기 쉽도록 자전거를 통해 설명해드리죠. 자, 출발해봅시다. 출발 시에는 전기 모터만 사용합니다. 전기를 공급하면 바로 강한 힘을 발휘하는 전기 모터의 특성을 살려 엑셀 조작의 정확한 반응으로 부드럽게 출발하게 됩니다. 정차 중에는 전기 모터도 엔진도 휴식을 취함으로 불필요한 가솔린 소비도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겠죠? 다음 코스, 저속 주행. 저속 주행 시 엔진은 기본적으로 정지 상태입니다. 주로 배터리에 축적된 전기를 사용해서 모터의 구동력으로 조용하고 부드럽게 주행합니다. 배터리의 전기가 부족해져도 외부 충전은 필요 없습니다. 엔진은 살짝 구동시켜 자가 발전에 모터나 배터리에 전기를 공급하니까요. 출발과 정지가 많은 정차 시에도 고연비, 저배기가스, 저이산화탄소가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환경과 고객의 경제까지 배려한 하이브리드 시너지 드라이브입니다. 토요타 하이브리드만의 특징인 EV 주행 모드를 잠깐 살펴볼까요? 엔진의 시동을 제한해 모터의 힘으로 달리는 것이 가능한 EV 드라이브 모드에는 엔진이 완전히 정지되고 전기 모터만으로 조행합니다. 스위치 안으로 간편하게 조작되며 배기음도 배출가스도 없는 최고로 정숙한 차 에코카로서 이른 아침 주택가, 아이들이 많은 공원 앞 등 주변에 신경을 써야 하는 장소도 안심하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정속주행입니다. 일반 정속주행 시에는 전기모터의 순발력과 엔진의 강한 구동력을 균형감 있게 조합하여 주행합니다. 에너지 효율도 상시 최적화되어 있어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연비 성능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이제 속도를 조금 내볼까요? 자동차가 최대의 파워를 필요로 하는 가속주행 시에는 배터리와 엔진, 양쪽의 구동력을 최대로 발휘해 배기량 플러스 알파의 가속력을 이끌어냅니다. 두 개의 동력이 만들어내는 힘이 마치 끌어오르는 듯한 가속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전자제어식의 무단 변속에 의해 변속 시의 느낌 없이 매끄러운 주행을 실현하는데요. 파워풀하고 쾌적한 주행이란 바로 이런 거죠. 토요타 하이브리드 카가 다른 동일 배기량 차량에 비해 가속 능력이 뛰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번엔 고속 정속 주행입니다. 시속 80에서 100km 정도의 고속 정속 주행은 엔진 효율이 가장 좋은 속도 구간으로 주행상에 큰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엔진과 모터는 보다 효율적으로 고동력을 만들어내며 이를 통해 높은 가속 성능은 물론 탁월한 연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숨을 고르고 감속 주행을 해볼까요? 감속 시에는 일반적인 차는 차량이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주변에 버리게 되는데 이건 낭비죠. 그래서 이러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된 것이 전기 모터를 사용한 회생 브레이크입니다. 전기가 흐르면 회전하고 회전력을 주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전기 모터의 특성을 살려 차량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지요. 브레이크를 밟거나 엑셀을 느슨하게 할 때 일반적인 차량에는 버려지는 운동 에너지가 토요타 하이브리드에서는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고 배터리에 저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속 및 브레이크로 저장된 이 전기 에너지가 전기 모터의 구동력으로 다시 재이용되는 것이지요. 모터의 신속한 반응을 통한 부드러운 주행과 엔진의 파워풀한 주행을 모두 갖추고 감속 에너지를 발전에 사용함으로써 저연비를 실현하는 꿈의 자동차. 그것이 바로 토요타 하이브리드입니다. 특히 브레이크를 밟아도 에너지가 배터리에 충전되고 엔진과 모터를 상황에 따라 최적의 비율로 조절해가며 구동하기에 시내주행 시 정체가 심한 구역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말 그대로의 하이브리드 시너지 드라이브. 토요타 하이브리드 카를 빨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